20세기 후반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필립 앤더슨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현지 시간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 NIT가 30일 보도했다. 96세 프린스턴대는 추모사에서 그는 자석 같은 일상적인 물건부터 초전도체에 이르기까지 고체 물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과학계의 본질적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앤더슨은 유리와 크리스털, 합금 물질 내에서의 전자 움직임을 연구했으며 이는 자기계와 초전도성, 물질의 구조 등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종의 반도체와 같은 무질서한 물질 안에서 전자가 국지적으로 치우쳐 분포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 앤더슨 편제화를 처음 제안했다. 1977년 자기계와 무질서계의 전자 구조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세운 공로로 영국의 네빌 프랜시스 모트, 존 하스브루크 벤블렉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특히 그는 1972년 논문에서 복잡계 물리학을 대변하는 많으면 다르다, More is different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는 개별 입자나 단위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여 만들어낸 집합체는 전혀 다른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다. 1923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난 앤더슨은 하버드대 재학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워싱턴의 해군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저지의 벨 연구소에 합류해 1984년 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 연구활동을 했다.